며칠 후 다시 찾은 성악가 김동규의 집. 네. 충격적인 페인아이와 신천아이 확인 뒤에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인데. 오, 역시 리듬감 살아있네. 선생님, 그 생체 나이 측정을 했어요. 생체 나이? 네. 꽤 괜찮을 텐데. 너무 궁금해요. 60 나서 60. 말도 안 돼. 또 그렇게 해야 또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비행기 액 세트. 이제부터 폐를 좀 건조하게 만들어야지. 건조가 아니라 뭐지? 지방을 좀 없애고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야지. 정확한 순위. 벌써 뭘 시키지? 중국집밖에 없네 또. 이런 거 먹으면 안 돼. 건강에 안 좋아요, 선생님. 중국집. 이게 내가 문제예요. 막 리허설 하다가 막 끼니 때리고 지금 막 배고프면 밥 차려줄 사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막 짜장면 Chinese restaurant 시키잖아요. Chinese restaurant 안 되는데. 어떻게 그때 라면 no. Chinese no. 경비 아저씨한테 우리. 네. 아저씨, 네네. 그 중국집 말고요. 네? 중국집 말고 네. 그냥 식사 시켜 먹는데 있죠. 뭐 그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. 된장찌개. 아, 나 참 한식은 시켜본 적도 없네 없어. 그러면 네. 이렇게 전화해드릴게요.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악가 김동규의 식탁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계십니다. 쌀밥은 먹어보는 거 같지? 응? 쌀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. 아이고 더워. 왜 이렇게 덥냐. 많이 먹어. 나 일어날게. 더 먹어. 더워. 어? 왜 이러지? 뭐가 문제지? 갑자기 사람이 너무 변해도 안 되는데. 왜 이렇게 저기 금방 김동규 씨 왜 이렇게 금방 일어나셨어요? 자꾸 앉아있으면 더 많이 먹으니까. 밥을요 반 공기 먹으려면 일어나야 돼요. 갑자기 또 뜬금없이 훌라후프를 하시고. 아니 밥 먹다 말고 무슨 훌라후프? 저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훌라후프 돌리시는 습관은요. 식사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 배꼽 위에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고 이제 배로 내려가게 되거든요. 근데 이 부위를 자꾸 압박을 하면 위 속에 담겨 있는 음식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역시나 역류성 식도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성악가 김동규에게 알맞은 운동은 뭔가요? 김동규 씨 같은 경우는 햇빛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 D도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공복에 지방을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인 뭐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같은 것도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하, 김동규 씨 들으셨죠? 유산소 운동이 잘 맞대네요. 괜찮죠, 아무래도. 많이 걸어야 안 그래도 걷는 건. 근데 이제 걷는 거 가지고 해결되진 않더라고요. 좀 뛰어야 돼요. 좀 뛰어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돼요. 뭐 신체 나이가 많이 나왔건 적게 나왔든 그거보다도 본인 자신들이 알고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우리의 단점,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 뭔지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역시 우리가 의지대로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인 거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에 또 뵐 때는 좋은 모습으로 젊은 김동규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열정 가득하고 건강한 김동규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How old are you? 시청자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?